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골에 집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시골에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잘 알아보지 않으면 눈탱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집을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땅야라는 어플과 디스코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이 어플을 이용을 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땅 주변의 가격이 얼마인가, 또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어플을 잘 활용을 하시면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땅을 살 때 그 주변에 얼마에 거래가 되었으니까 대충 이 땅은 평당 얼마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할 때, 아니면 내가 발로 뛰어서 집을 구할 때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라는 부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좀 미심쩍은 기분이 들죠? 자꾸 영상 찍는데 울어댔어, 그냥 저는 못하기. 제가 저거 잡아먹을 거예요, 진짜. 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격을 너무 뻥튀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집을 소개를 하다가 보면 부동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얼마 받아들일까요? 라고 하면 3,000만원만 받아주세요 하면 그 부동산에서 영상을 업로드할 때 3,500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은 부동산에서 가져가는 게 아닐까요? 모든 부동산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의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제가 소개한 집을 똑같은 영상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기계음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격을 300만원 튀겨가지고서 방송을 낸 그런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이거 내 영상인데 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바로 영상을 내리더라고요. 부동산을 통한 거래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이 소개하는 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정확한 땅에 대한 성격을 알고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안전하다는 말씀 저는 꼭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일까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로 공인중개사분들이 매물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에 집이나 땅을 찾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죠. 그러면 어떤 채널을 봐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 그런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자기 얼굴을 내놨으니까. 또 하나는 댓글 쓰기를 열어놓은 부동산 채널. 많은 부동산 채널이 댓글 쓰기를 닫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부동산에 전화하면 되겠지만 서로의 의견 조율,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댓글을 열어놔서 많은 분들의 댓글을 참고하는 부분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부동산 채널들이 댓글을 닫아놨어요. 요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에서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구간을 정해가지고서 한 0.1% 정도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서 시골이라는 동네는 거리도 멀고 소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아름아름 조금은 금액을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가 그래도 양심적일까요? 도시 사는 분들이 발품 팔아서 시골에 와서 동네를 돌아다녀 보고 명함을 뿌리고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사실상 거리에 쏟아붓는 기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만큼 세이브를 시켜준다면 부동산을 통한 거래도 좋겠죠? 시골에 집이나 땅을 알아볼 때는 꼭 객관적인 자료, 땅야나 디스코라는 어플을 통해서 주변의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발품을 팔아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이나 땅이 있으면 그 동네를 방문해서 마을 사람들과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발품을 팔면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골에 임대집도 있습니다. 임대집을 구하다가 보면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을의 텃세가 심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거를 걱정하듯이 반대로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 빈집에 누가 들어온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소개를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정말 이 사람 여기 마을에 와서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빈집이 났을 때 연락도 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줍니다. 시골에 빈집을 구하러 가서 내 이미지가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그래요. 뭐 아무 농사도 못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이런 느낌을 주면 아이고 저 사람 우리 마을에 받아봤자 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나중에 또 상만 치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집을 구하러 가실 때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다. 또 내가 나이는 좀 있어도 얼마든지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일손 달리는데 저 사람 여기 오면 바쁜 철에 같이 일손 도와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빈집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는 거죠.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 부분 꼭 챙겨서 시골에 집을 구하고 땅을 사러 가실 때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내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오두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시골에 집이나 땅을 알아보실 때 땅야랑 디스코라는 어플을 통해서 얼마의 거래가 되었는지 그 주변의 시세는 얼마인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답사를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을 통한 거래도 괜찮다. 다만 어떤 부동산이냐, 어느 정도 그 공인중개사분이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진솔하게 소개를 한다면 보시는 분도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채널을 통한 거래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내가 발품 팔아서 뛰는 이 기회 비용이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금 튀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얘기, 시골에 집 구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